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고 있는 축구대표팀 홍명보호가 팔레스타인전 홈경기 충격 무승부에 이어 5만 원정 진땀승을 거둔 가운데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그리고 축구협회와 관련해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의 신뢰도도 일단 있고 하지만 명백히 자료를 바탕으로 또는 또 축구협회에다가 문체위 측에서 한번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서 알아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물론 다양한 축구협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앞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보 내용을 봤을 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축구협회 제보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축구협회 외 다른 종목들에서도 편파 판정, 협회 비리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